오늘 1%의 우정을 싣고 달려줄 부산행 열차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여행보다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설레는 부산행 열차에 오를 첫 번째 주인공 안종환 씨가 보입니다. 설마 설레서 잠을 못 잔 건 아니겠죠? 어딘가 들떠있는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네요. 오늘 1%의 우정은 조금 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안종환 씨도 긴장하게 만든 그 친구, 대체 누군가요? 왕년에 좀 말렸던 분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아! 이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이거 오랜만에 재밌겠는데? 친구와 오랜만에 떠나는 기차 여행이라 그런지 기다림조차 설레는 순간입니다. 왜 안 오는 거야? 드디어 한 짐 가득 챙겨온 안종환 씨의 친구가 나타났는데요.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등장만으로도 느껴지는 존재감, 왠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왜 안 오지? 왜 안 오냐? 아유, 아유, 왜 있습니까? 아유.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바로 최용수 씨였군요. 아시아 최우수 선수가 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공격수로서의 입지를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오늘 대표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선수 시절 안종환 씨의 절친이자 숙명의 라이벌이었죠. 축구계를 뒤흔든 아시아의 독수리 최용수. 은퇴 후 FC서울 감독으로 데뷔. 단숨에 팀을 승리로 이끌며 K리그의 전설이 된 것은 물론 축구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민 축구 스타입니다. 1%의 우정에 출연하게 된 제 이름은 최용수라고 합니다. 어디 갔어, 엄마? 선수 때 많이 같이 했죠. 별명이 굉장히 그 옛날에는 독수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꺾인 독수리 날개를 좀 접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야, 좀 바쁜 사람 좀 불러내지 마라. 어디 가신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때려잡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바로 차 타야죠 이제. 니노. 아, 같이 타야죠. 아, 뭐라? 따로따로 가세요? 아니, 너도 같이 촬영하는 거야? 그거 같이 촬영하는 거야. 전혀 미쳤어, 참. 야, 가봐. 나 좀 들어. 자연스럽게 그냥 녹음하네. 아, 이 가방을? 야, 이거 지금 말하는 거 너무 다 되지. 네.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고. 아, 발음만 곰마 써야 되겠네. 미용실도 갔다 온가. 어제 바빴다. 어제요? 야, 뭐,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어? 야, 내 사진 하나 보여줄게. 나 얼굴 좀 좋지? 아, 너무 좋은데 아주. 어제 뭐 마사지 해줬어요? 아니? 아, 니만 봐라, 이거. 아, 또, 어휴. 딸이 팩을 붙여주고, 야.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카메라 지금 몇 초 있는데, 지금. 아, 정한 씨, 그래요? 정한 씨, 그래요? 아, 얘기를 해줘야죠. 아, 참. 정한 씨, 요즘 많이 바쁘죠? 아유. 아, 되게 낯설어. 감독님하고 떠나요. 부산을 가고. 야, 나 부산하면 너한테는 좀. 형님은 고향이고 난 제2의 고향이고. 그렇지.
1998년 부산에서 프로로 데뷔한 안정환 씨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그런데 보안이 두 분만 가는 건 아닐 테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열차가 떠나기 전에 노는 거죠. 배정남 말아요. 방송 뭐지? 아, 또 말 거칠게 되게. 뭘 말 거칠게. 사투리도 그런 사투리 처음 봐도. 아니 감독님도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아니지, 나는 막 19살 때 올라가고 나는 거의 반 서울 사람 다 됩니다. 제가 여행 갔다가 좀 친해졌잖아. 그러니까 형님 너무 편하게 생각하니까 뭐. 나는 막 19살 때 올라가고 나는 거의 반 서울 사람 다 됩니다. 나는 거의 반 서울 사람 다 됩니다. 정한아 씨, 너 어디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되게 불쾌해. 아, 심해, 사투리. 너 누가 올 것 같아요? 뭘 들이받으면 돼요? 어제 잠을 좀 설쳤고, 예. 아주 뭐, 오면은 뭐, 어? 글거리기 나온다니, 뭐, 또 상당히, 예. 아, 정남이가 누굴 데리고 올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번 누가 하면 어때? 아유, 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왜 살펴봐야 뒤에는. 아, 신경 쓰니까 그렇지. 그게 기대되는 거예요. 안 왔어, 아직? 아, 이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 어? 그냥 가네? 아휴, 부산 가는구나. 정한이 게임에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갈 이유가 없죠. 예. 아니, 바쁜데, 그 친구도 바쁜데. 잔다. 아, 얘기하다 말고 자요. 배진남인가 나타나라 그래라 빨리. 배정남이요.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제일 어리고 귀엽고 막 아, 해맑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생. 어, 아유. 어, 아유. 야. 저기 제. 아유, 반갑어요. 예. 먼저 앉고.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매력의 라이징 스타 한현미 씨도 친구 배정남 씨를 따라 부산행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세탁소 가서 내일 촬영 가는데. 좀처럼 만나기 힘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도 1%의 우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한국 사람. 그래, 난 본 것 같아. 한국 사람이고.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모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네, 막 모델 후배? 엄청 많이 모델 후배. 아, 지금 모델? 예. 네. 모델 치고는 좀. 저요. 모델은 좀 쫙 막 이 기름기가 막. 모델이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잘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만나는 어두운 터널처럼 네 사람에게도 적막이 찾아왔는데요. 어째 사람이 많아진 만큼 어색함도 네 배로 커진 것 같네요. 형님, 형님이랑 떨어진 줄 알더라고요. 뭐 먹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하나 소개시킨다 했는데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손이나 함부로 잡지 마. 정남이가 최용수 감독님이 약간 어려운가 봐요. 그게 뭐 소문도 많이 돋아가지고 학창시절이나 뭐 운동선수 할 때 와 엄청 무서워. 너무 많이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설마 이렇게 말 없이 부산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조용하니? 손인데 막말인가? 잘 안 나가죠. 뭐 이렇게 부산이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잠깐만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잠깐만요. 18. 한 번씩 깜짝 놀래네. 가면 좀 있으면 50이죠? 아. 좀 제 막내고, 형님. 제 큰 형님이고, 말 편하게 하시죠. 그치, 저 한현민. 한현민, 저 배정남. 말 편하게 배정. 말로. 나 이렇게 다리 오므리고 있으면 되지. 나 이렇게 다리 오므리고 있으면 되지. 아니, 다리를 다리가 이렇게 하면 먹으면 엄청 기네.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 가운데 놓고. 키가 한 190 됩니다. 키 크네. 네. 말 편하게 하지. 좀 어립니다. 36. 아, 예. 동생이 동생이니까. 네. 나도 나한테 많이 가래요. 모르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쉽게 네. 친해지고 막 그냥 그런 거. 사실 솔직히 좀 불편했죠. 이제 지금 엄마 아빠 버리고 또 이제 와 정한이 형 없었으면 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친해질 수 있을까? 같이 여행이 될까? 맞을 수가 없죠. 아 정말 두 분 다시. 서울 팬이었어. 서울 감독으로 엄청 좋았을 때. 에브서울. 에브서울. 네. 아 좋아하네. 이 감독님 계셨을 때 우승하고 계속 어떤 걸지. 아, 네, 아는구나. 팬 많네. 네. 그런 얘기는 좀 크게 해라, 크게. 아, 그랬구나. 참, 편하게 모델답다. 되게, 어우. 아우라가 막. 참. 수반갑? 아, 그래, 그래. 그냥 없어요? 아침도 다 드셨나? 제가 간식 챙겨왔는데 혹시 간식을 챙겨왔다고? 네. 너가? 아, 간식 챙겨왔어. 야, 얘 사람 됐네. 정나이보다 네가 낫다. 좀 배워라, 배워. 네? 아 저는 여기 계란 사 먹으려고 그랬죠. 너 뭐 많이 샀는데 얘? 아, 떡도 사왔니? 아, 계란. 아, 저 좋아. 소세지. 아, 이런 거 좀 먹지 마요, 소세지. 가끔, 요즘 너무 방송 프로들이 막 건강식 막 뭐, 그지? 이런 식품도 먹어줘야지. 아. 나도 그냥 소세지. 나도 좋아해, 소세지. 아, 그냥 식품도. 원래 기자 타면서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끊을 수가 없어. 계속 먹게 돼. 아, 어릴 때 그 맛 그대로네. 어릴 때는 그거. 제가 간식 챙겨왔는데 혹시 다시 먹어. 저 없어졌어. 이 사산사. 아 이게 커졌네? 말고 이 이거 봐요.
반지의 저항이 계란도 까주고 야 한번 이런 건 한번 나와볼만 하네. 어? 잘 안 했어요? 안 그랬다 임마. 안 한다. 옛날에 형이 뭐 방송에서 안 했어요? 뭐 심부름 많이 했다면서? 아 심부름 많이 했어요? 임마가 심부름 할 놈이가 그 당시 스타하고 아까... 지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빼는 사람은 몰라요. 맞은 사람만 아는 거. 심부름 많이 했다고? 피곤해. 같이 방치해. 방에서 무조건 리모컨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를 못 자게 하려고 자기가 안 자면 나도 잠을 안 돼. 아 여기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데 약간 죽거리는 게 있어요. 굉장히 나이버렸죠. 야, 나 지금의 반지의 제왕이 막 나덕분이야 너. 내가 너 컨디션 마찰이 몇 개 했을 때 나는 벤치 있었어. 팀들에 대한 자신감을 남겨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의 평가전. 벤치에서 동료들의 선전을 지켜본 최용수는 희비가 교체했습니다. 그걸 나는 얘는 그걸 몰라. 키가 정말 우리처럼 키가 우리 그때 막 키들이 다 이만했으니까 그랬으면 미국전, 이탈리아전 헤딩골 못 넣었다니까. 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상대 안 맞아 안 붙었네. 자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자 올려야죠. 안정환 뜹니다. 헤딩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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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환! 2대1 한국 역전승! 얘는 훈련할 때 헤딩 골은 뭐 피하고 있는데 왜요? 언제 밑으로 피해? 밑으로 막 발목 까딱까딱 발목만 쓰고 이러는데 발목 까딱까딱 발목만 쓰고 이러는데 미국전에 아 그 미국전에 한번 심정이 아 이렇게 또 갑자기 그 형님 너가 개발랐잖아 나. 심정이 어. 미안한 얘기인데 그건 눈 감고 자도 들어가는 거였어. 아니 그 강군이 넣었잖아? 인생이 모르겠을 거다. 모르지. 근데 아니 그래도 형이 매우 빅빅 있잖아 그래도. 어 그거 넣었으면 이겼다고. 아. 내가 가장 굴욕스러웠던 게 이마 골 넣고 그 오노 세리머니 흉내낼 때 뒤에서 네. 아. 상대 골키퍼도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골입니다. 순간 줄지어 집단 세리머니를 선보입니다. 나는 절대 난 그림자 인생을 살고 싶지 않거든. 네? 어. 얘는 지금 기분 좋았으면 막 했겠지. 아, 이거, 이거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했을 거야 분명히. 어. 아이고 저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넣었어야 되는데. 머리는 얼마나 해? 아 얘 대기. 아 모르면 괜찮으세요? 한번 왜 갑자기 무릎 아예 못 뛰니까 무릎 안 좋아가지고 나는 무릎, 허리, 발목은 정말로 아직도 괜찮으세요? 정말 좋아 통뼈야 아, 그만큼 배야 통뼈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지 방송을 임마 축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 방송을 임마 축구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 나 임마 이제 내려와야 되네 내가 봐 얘 많이 감이 떨어졌더라고 요즘 보니까 정남 씨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뭐 너 말 잘해라 아우 이건 얘는 쉽지 않겠는데 이거 아 부산을 밟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부산을 밟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중간에 어디 대구쯤이 내릴 것 같은데 이거 말문이 조금씩 트이는 사이 어느덧 열차가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각자의 추억도 찾고 또 함께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갈 이곳 부산에서 네 남자들의 우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 부산.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네가 운전한다고? 네. 운전할 줄 아나? 참. 뭘 먹냐? 아우. 어디 간단 말이고? 강할리에. 강할리에? 예. 네. 바다 보러. 받아주죠. 부산 운전하기 쉽지 않을 텐데. 20년 했어요. 얼추. 역주행 아이가? 아니잖아. 아. 이게 지금 길 아닌데. 안 돌아지는데. 좌측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좌측으로. 아, 막 생각나네. 아니, 이 돌아가는 길 아닌데. 아니야. 저 앞에서 우회전인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우회전인 것 같은데? 네, 우회전. 이게 지금 이쪽인가? 길이 내비가 지금 헷갈려 죽겠네. 내비 상태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너가 상태가 좋은 거 아니야? 너 뭐 길 잘 모르네. 길 잘 몰라, 얘. 저. 서울에서 산 지가 더 많은데. 몇 살 때까지 살았지, 너? 20살. 20살. 감독님 19살 때까지 살았대. 아, 거의 뭐 비슷하네. 여러분 학교 갈 때 맨날 버스 타고 일로 다니거든요. 이야, 이 새로운 길이 생겼던데, 이런 게 생겼네. 이 건물 지하 우리 만화방이거든요, 피지방이. 만화방. 만화방에서 이제 맨날 라면 먹고, 간만보도 아니라 저게 보드가 막 넓긴데, 집 건물은. 요, 아, 대원동. 요, 이제 스무 살 되면 여기서 노는데고. 술집 많고. 살아있나? 대정남이. 오, 봐라. 오, 보이네. 여기는 강할리, 여봤나, 강할리? 옛날에 여기 강할리에 촬영을 하러 왔는데,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12시간 동안 해가지고 바다를 못 봤어요. 아, 강할리 처음 가봐요, 바닷가도. 자, 내립시다. 아유, 도착했냐? 네, 내립시다. 네. 아유, 수고했어. 네. 여기 어디야? 아우. 하고. 아이, 왕할리. 부산, 내가 자란 도시. 시원한 바람을 타고, hot lady, mad lady. 기대돼, 항상. B to the U to the sun. 부산. 어렸을 때는 딱 바다 도착하면. 막 물가로 뛰어갔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여기 많이 왔었지. 맨날 뛰었던데 여기. 여기 뛰었다고요? 그래. 아마 사람들 내 기억할걸? 물 안 좋던데 말 뛰면 기억하겠죠. 갔다 왔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텝이 꼬이고 저 사람이 왜 계속 왔다 갔다 했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산 사람들 다 알지. 야, 바다 냄새 나네. 바다니까.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바다에서도 그게 되나, 수비? 뭐지? 수제비 돌 던진 거? 돌? 물제비가. 물제비. 야,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이런 걸로 돌 던지면 돼. 이 납작한 걸로요. 야, 수제비 하고 싶다면서, 야. 수제비 해라. 한번 해봐. 이 수제비. 자, 앞에 가서. 많아. 야. 아, 또.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아, 또. 아유, 참. 아유, 또, 야, 우리 사감 선생님 나섰다, 또. 사감 선생님 나섰다. 이 돌을 괜찮은 거 골라야 돼. 크면 안 돼. 밑에서 가야지, 언더로. 세 번은 튀기지. 어? 아니, 아씨, 왜, 감이 안 와요, 감이. 폼이 좀 나오는데, 좀.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그지. 딱 나 우리는 없다. 아 보여줘봐요. 나 우리는 없다. 야, 오. 야, 오. 야, 이거 이게 던지는 것도 다 어렸을 때 우리 해봤기 때문에 연륜이 있어야지. 야, 그럼 우리 족구 한번 할래? 요거 뭐, 내기? 뭐지, 내기인 줄 알았네. 내기? 족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어, 저기 다 있네. 족구장, 뭐, 농구장, 배구장 있네. 족구 콜. 그러니까 우리 갔는데 이제 바다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거기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한 게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점 내기예요? 7점. 7점이에요, 보통. 7점 내기? 응. 단판? 응. 한판. 단판 7점 내기. 단판 7점 내기. 단판? 단판? 콜, 콜, 콜. 단판?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서브는 잘 주기. 여기 잘 해놔야 돼. 어, 잘 봐. 오케이. 이거 좋다. 이거 딱 좋다. 어! 자, 갑니다. 서브는 잘 줄게요. 잘 주는 걸로. 아웃! 아웃! 1대요. 1대요.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진짜. 사감 선생님, 왜 그래요? 이제 시작. 아, 좋아. 이거 이제 처음에는 연습해 하나. 오케이. 연습했으니 이제 오케이. 시작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긴장 푸시고. 빨리 해. 아니, 잠깐만. 왜 네가 먼저 서브해? 아니, 서브 가위바위보 해야지.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아니지. 아니, 제가 먼저 하고. 이기는 팀이 하는 거야, 서브를. 아, 가위바위보 서브 거는 먼저 해야지. 아니, 이거 우겨야지, 지금. 아니야, 이거는. 아니, 피파에 전화해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그러면 서브. 이기는 쪽이 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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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하세요. 없잖아. 형님 진짜 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럼. 야, 너무 맛있는데. 아, 야, 저희 감독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아, 이쪽이 구멍인데. 이쪽이 구멍인데. 자. 너무 잘 준비했어요. 자, 좀 햄 받으세요. 자, 햄 받. 자. 자, 햄 받. 자. 자, 오케이. 형 넘어. 뛰어줍니다. 뛰어줍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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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헤딩! 이렇게 하세요. 니는 좀 더 앞에 있다. 넘어오면 그냥 넌 헤딩으로. 그래. 1대0이에요. 어. 일단, 야, 안 보인다, 볼. 야, 갑니다. 긴장 푸시고. 빨리 해라. 그렇지, 좋아. 좀 나와. 어휴. 그렇지, 좋아. 좀 나와. 그렇지, 좋아. 좀 나와. 좀 나와. 함정. 어휘. 함정. 어휘. 함정. 어휘. 아, 야, 얘 키가 큰데 이대요. 아. 좋아. 아,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요? 이대요. 어. 단판이에요. 어? 단판. 하는 거 봐서. 뭘 하는 거 같아. 야, 알았어. 자. 살았어. 살려내! 정답이!
형님이 형님 살이잖아. 형님 살이잖아. 땅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한테 주는지. 한 쳤나? 아, 한 번만 더 해. 몇 대? 2대. 2대. 준비해. 선수도 많이 온다 근데 지금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야, 칭찬 칭찬. 자 칭찬. 오케이 빨리 해라. 말 맞네. 이제 이거 뭐야? 하라고. 이거 뭐야? 하라고. 이거 자 갑니다. 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서울길 있더라고. 봤잖아, 헤딩. 그대로 꽂아버리잖아요. 아니, 무슨 족구가 이런. 아니. 아, 해다. 이기지? 어. 이기네. 아니, 원래 네트 건들면 아우차. 안 돼, 안 돼. 내가 점수 준 거예요. 4대3. 정한이가 왼발이 약하다. 헤딩! 아우! 나와. 맞아. 여기 아웃이야, 아웃. 아, 오케이. 자, 됐다! 나갔다. 아웃! 끝났어, 이제. 아, 됐어, 이제. 자, 마무리하자. 끝났어, 이제. 아, 됐어, 이제. 자, 마무리하자. 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겨야 될 때는, 예, 이겨야죠. 결과를 갖고 와야 되죠. 승부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선수도 많지만, 승부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에요. 이게, 족구는 이기고 싶더라고요. 나. 아유. 아유. 헤딩으로! 헤딩으로! 그렇지! 헤딩으로! 그렇지 저한에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최용수 감독님은 힘축구고 저는 기술축구였다는 게 오늘 족구 대결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 좋았어요. 헤딩. 아, 좋았어. 마무리 하세요, 형님. 자, 형님.
이게 친구야 진짜. 나 말만 해. 굉장히 하이볼이었죠. 정한이는 승부차기가 상당히 약합니다. 맨발로 차줄까? 독수리 날개 떨어졌네. 자신 있게 차. 아 그러면 그럼 식사는 뭐 하실래요? 부산은 국밥하고 또 밀면 이런 게 또 유명하지. 저는 돼죽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돼죽밥. 나 밀면. 저 돼죽밥. 근데 네가 야 네가 국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좀 상상이 안 간다. 나도 밀면 나 밀면 안 먹을라. 밀면? 어. 야 식성은 잘 안 맞네. 그럼 따로따로 먹어야 되겠네요. 돼지밥은 부산이야. 앉아 앉아. 우리 그러면 돼지국밥 특으로 두 개 주세요. 네. 야, 너 국밥을 너 언제 먹어? 국밥을 언제 처음 먹어본 거야?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엄마가 한번 데리고 왔는데 그 뒤로 이제 먹다가 맛있어서 중학교 때 거의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었어? 네. 요즘 저렴하면서도 한번 먹으면 배가 이렇게 차잖아요. 그렇지, 배부르지. 그 맛에 먹었어. 또 얼큰하고 국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기, 이모. 새우젓이랑 다대기 여기 있잖아. 야, 네가 새우젓 타고 다대기 달래니까. 아, 저래 청양고추 다진 것도 좀. 예, 예, 청양고추. 아이 참. 예. 아니 없으면 섭섭해. 짠 걸 좋아해가지고. 짠 걸 좋아해? 네, 저는 짜고 예. 맵고 얼큰하고 고소하고. 다대기. 아, 네네. 예. 어? 없으면 섭섭해. 없으면 섭섭해? 네. 야, 난... 잘 먹겠습니다. 그 넣어야지 맛있어.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아우, 좋다, 걸쭉하다. 어, 딱이다. 어? 딱이야, 딱. 와. 딱이야? 네. 확실히 원조 집에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서울은 너무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다 맛이 비슷해요. 되게 난. 뭔가 선배님하고 더 먹는 것 같냐? 식성이. 너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네, 그 매운 거. 맵고 싸고, 네, 매... 달고. 네. 아, 단 거는. 아, 단 걸 안 좋아해? 음식에 단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니야? 네. 막 좀 야. 음식이 달면 안 돼요. 저거 좋아하는구나. 식성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은 하루밖에 못 버티겠어요. 아 네가 외국 나가면은 네, 막 외국 가면 막 다 피자, 파스타, 빵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애들 먹을 때 저는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밥 먹어? 네, 집에 밥 먹어. 애들이 야 피자집 가자 그럼 나 집 갔다 올게. 이모에게 밥 하나 넣어주세요. 많이 드세요. 아 맛있습니다. 네. 선생님, 밥 하나 넣어주세요. 밥 하나 넣어주세요. 야, 그냥, 한, 그냥 칵테일 달라고 그래, 한 소주. 어? 야, 국물 더 줄까? 아니, 괜찮아요. 국물만. 아, 네, 국물만 네. 더 주세요. 와, 이게 밥 세 그릇. 야, 소화는 되지? 네. 아, 본전 빼야죠, 여기까지. 야, 밥 먹는데 본전을 빼니.
안녕하세요. 어디로 앉아요? 네. 물 넣은 거겠죠? 나 물. 그럼 물 두 개랑 찜만두. 네. 아, 나 식당이 막 조용하네. 아, 다 괜찮네. 머리. 아니, 이 집에서 이 프로를 이 보는데 네. 좀 서먹서먹하더라고. 네. 야, 딱 그 기분이네. 테레비에서 네. 보다가, 어우. 우리. 저 처음에 정한이 봤을 때 그랬죠. 밀가루, 고구마 가루. 아. 이게 좀 많이 낯설어. 정한이 형보다 훨씬 더 낯설었어요. 정한이 형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했는데 방송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나마 정한이 형 있으니까 그나마 좀 같이 얘기라도 했지. 와, 둘이 있으니까 좀 보지마게 보지마게. 와, 땀에. 오우, 컬러. 와. 오, 장난이네. 이야. 요, 와, 얼음 떠 있습니다, 육수에. 와. 와, 제대로다. 면을 참 좋아하는 일이죠. 와, 전 진짜 면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밀면이. 어릴 때, 야, 정말. 예.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목욕탕 딱 목욕하고 나서 예. 예. 나와가지고 밀면 딱 하나 묻고. 예. 참. 그 기억이 나네. 아, 예. 야, 이렇게 참 면 잘라 준 것도 정말 꽤 오랜만이네. 아, 많이 드십시오. 너무, 아이고야. 와. 아, 맞다. 아, 육수에 한 알이 들어가서. 육수에 잘하는 집이네, 이 집이. 사흘 낮밤을 정성들여 끓여낸 삼위육체의 궁합이 맞는 향토로. 아, 사흘 낮밤을. 아이고야. 저도 좀 낯을 가리는 편인데, 아,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또 일단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말 시키기도 그렇고, 예. 삶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에 뭐 들었다고 뭐 30년 들었다고 뭐 그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그 작년에 그냥 운 좋게. 네. 작년에 들었어? 네. 와, 이놈 겸손학자들도 안 해. 운 좋게. 야, 그 아저씨들 하는 말이야. 야, 그래도 야 대단하다. 이거 30년 안에 들은 거면 타임지에. 옛날에 형이 이런 얘기 웃기겠지만 타임지 표지 모델이 한번 했었거든. 진짜요? 그러면 거의. 그렇지, 타임즈에. 아, 그럼 뉴욕 가면 월드컵 때. 아, 그래도 되게 좋은 거. 너 대단하다. 에이, 더 잘하시네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게임에서 몇 번 썼거든요. 누구로? 저 나를? 네. 어, 가성비 괜찮아요. 가성비 괜찮아? 몸싸움 괜찮아요, 진짜. 몸싸움 괜찮아? 가성비 괜찮아? 네, 헤딩도 잘하고. 자주 좀 써줘. 진짜 좋았어요. 진짜 투톱으로 썼거든요. 거짓말 치고.
너 재밌네. 재밌는데 왜 아까 우리 네 명이서 말을 안 했냐? 편하게 해. 아니 처음에는 약 보자마자 솔직히 좀 놀랐어요. 최용수 감독님 보고? 네. 왜? 되게 이제 직관 가면 맨날 막 팔짱끼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말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반전이었어요. 아, 나는 누가 나오나 궁금했지. 원래 배정남 씨 사투리 너무 거칠더라. 나는 반 서울 사람이다. 19살 때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거의 뭐. 아니지. 가족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이 기장 대변 그쪽 가봤나? 저기 요거 니 그 뭉쳐 산다는 거 있잖아 그거에. 패딩을 하는 척 하면서 막 걸고 비고. 간혹 가다가 좀 못 알아듣는 말은 좀 있죠. 막 뭐 되게 빨리 사투리를 쓰면은 막 또 막 이게 뭔 소리지? 약간 이런 거 뭐.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3일 같이 있으면 저도 사투리 나올 것 같아요. 오영재? 네, 오영재. 그럼 어떻게 돼? 네가 첫째, 그다음에? 첫째고 막내가 남자고 둘째도 남자예요. 그리고 셋째, 넷째가 여자. 아, 셋째, 넷째가? 여자요. 여자. 네. 네가 이제 나중에 동생도 다 돌봐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봤어? 아, 좀 약간 그런 책임감이 있죠. 그치, 책임감 느껴? 잘 돼서 이제 또 이제 동생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막 이런 거 돈 때문에 막 못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야, 네가 생각이 깊구나. 에휴. 너 진짜 고민 맞지? 나이 줄이고 그런 거 아니지? 학생 좀 보여줄까요? 그거까지 확인할 때야. 너 진짜 넌 내가 볼 때는 잘 풀리겠다. 아니요.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잘 풀리겠어. 정나이 봐봐. 저거 진짜 잘 풀린 거야. 지금 제일 핫하잖아. 그거 잘 풀린 거야. 저 안 풀렸으면 저거. 같은 부산 사람끼리 이렇게 앉아서 참 이 문이 좀 그렇다. 이 막. 감독님, 20년 살았고 감독님도 한 10년 살았으니까 비싸게 샀어요 부산에서. 처음에 서울로 와가지고 야 서울말을 배운다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깜짝 놀랐고. 화나고 하면. 사투리 때문에 미팅 나와가지고 좀 성공률이 상당히 부진했어. 여자 만날 때 미팅요? 못 알아듣는데 뭐. 그러니까. 맞다. 처음에 와. 족구를 잘하네. 저도 족구는 막 소질인지 몰랐네. 그렇게 그것까지는 알고 그냥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좀 혜민이보다는 제가 낫지요. 100번 낫다. 그러니까 뭐 진짜 동네 우리 고향 아재 같은 느낌이 확 드더라고요. 되게 구수하고 또 같은 부산이고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해보니까 정도 많고 영혼이 맑은 친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용수 감독님이 정남이의 본 모습을 아직 못 봤어요. 말 많고 정신없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을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선수인데요? 전해 줘, 화이팅! 전해 줘, 화이팅! 아이씨! 일단 제대로 한 그릇 제대로 배웠어요. 잘 먹습니다. 내가 계산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큰돈 썼네. 눈물할 시간 같은데. 이기지 그러셨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 동상동아 막 구루를 잡았다고. 학교 아니고 구루를. 됐습니다. 살이잖아. 뭐 와라노. 여기가 안 좋아서 그래. 김에
아, 대형수님 자주 전화 오네. 뭐 걱정이 되시나? 방송 잘하고 있나? 아, 받아 뭐 있어? 또 많이 사랑하시나 보네. 아이, 미소 나오네, 또. 홀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해줘야죠. 또 화나요, 또. 인사도 할 겸. 참네. 사과씨?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왜? 어, 여보. 어, 이제 학교 가려고. 어, 옆에 스피커포인데. 그 얘기 안 했지. 어. 어, 이제, 어,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아, 이제 우리 안 박사 바꿔줄게. 에, 무슨,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달라지시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어, 예,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주원이도 한번 보고 봐야 되는데. 아, 참. 저 행복하시죠? 감독님이 잘해줍니까? 감독님이 잘해줍니까? 아, 네, 잘해줘요. 아, 아, 네, 잘해줘요. 아, 또 목소리가 또 이거. 아, 또 비둘기 가족 맞으시죠? 스피커포에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지금 뭐 부산에서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집에 일찍 보내드릴게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 이게 통화를 못하겠네. 아, 물어볼 게 되게 많았는데. 너는 통화를 옛날에 우리 룸메이트 할 때. 아, 많이 했죠, 통화. 와, 진짜 많이. 아, 형수님이랑요. 와, 너 대단하더라, 그때. 집에 전화 자주 해야죠. 어? 전화 자주 해야죠. 그, 뭐, 니는 좋을지 몰라도 옆 사람은 상당히 그때 썩 좋진 않았어. 내 와이프를 아니, 부산에서 연애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 와이프가 서울에서 그저 부산에 있을 때. 어. 그때 여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가이드 배. 예.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저 어릴 때 컸던 데고. 아, 너 살던 데? 예. 네. 요거 또, 이거 추억여행 요거 괜찮네. 자, 이건. 어릴 때 할매 지갑에서 돈 훔쳐가지고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다 걸려가지고 머리 끄덩이 잡혀서 오락하고 있는데 초등 1학년 때 머리 뜯기면서 끌려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많이 그랬다. 야, 언덕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아, 이쪽이에요? 초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할머니랑 추억이 거의 이 동네에서 있었으니까 어릴 때 그 뛰어놀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게 애기 때 있잖아요. 다 왔습니다. 야, 잠깐 이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고? 보자. 저기 서동 초등학교. 아, 여기 뭐? 형님, 어? 전 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저 다녔어요. 서동 초등학교. 저 앞에 보이는 거? 서동 초등학교 보이네. 어, 어. 저 앞에 보이는 거? 예. 네. 크다. 서동 한 눈에 다 보이네. 어. 아, 혹시 아파트 다 들어서가지고 하도 모르겠네. 오차. 야, 아, 오차. 아니, 특이하네, 지금. 뭐가 특이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제일 높은 데를 기점으로 어느 쪽 들어갔는데. 아니, 일로 하면 또 오차 맞는 것 같은데, 저기 도로가 있고. 어. 야, 이 높네.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집이 유일한 산에 딱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예. 네. 개발된 거 아이가? 그니까, 하나 있었고. 그래. 그래, 경로당이었어요. 어. 경로당에 이제, 잠깐 붙어 있는 집이었는데. 어. 그 위에는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와. 그 산이었잖아요. 산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 무덤 타고 놀거리 됐잖아요. 다치는 많이 다치고. 그런 생각이 나네. 아, 요런 친구가 맞겠다. 여기서 이거를 생겼네. 그렇지. 그럼 이거를 생긴 거고. 장난해요. 이 틈이 없어요. 집들이. 아, 맨날 이 애들아 놀고. 술래잡기 많이 했겠는데. 다방구 안 와? 아니, 다방구. 알죠, 알죠? 어. 다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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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구가 뭐예요? 야, 다방구.
다방구 몰라? 뭐예요, 왜? 치고 도망가는 거. 치기 장난도 하고 다방구라고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하면 진짜. 다방구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요라인. 오, 다방구 하다가 한 놈 없어지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요. 야, 우리 밥대 찾아가서. 어디 갔냐 찾아보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있어. 나 그게 나요. 네. 내가 7살, 8살 때 우리 집에는 비디오 없었어요. 뭐 없었어? 비디오. 아, 비디오 테이프. 친구 집이 이런 집이었는데, 사실 된 집이었는데. 와, 홍길동 보고 있는 거야. 홍길동? 영화 홍길동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싶었는데 나는 밖에서 같이 보면 안 되라니까. 와, 집기 보고 안 보여주더라고. 그게 나요. 그래? 그때 너무 와, 그, 이 사실 집에서 내가 좀 보여달라고 했던 기억나는 것 같아. 다 어릴 때 이렇게 놀잖아요, 이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꼬무꼬무 놀고, 니도 꼬무꼬무 없었나, 집에, 동네? 꼬무꼬무이 뭐예요? 꼬무꼬무. 꼬무꼬무. 아, 야, 이게 아직도 써놨네. 알림, 담배 꽁초 소변 금지, 고발 조치야. 아. 주인백. 아니, 이거. 통닭 먹고 남은 찌꺼기 버리면. 이렇게 써서, 야. 옛날에 이런 걸 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아. 그냥 써놨잖아요. 와. 야. 이런데 또 이 시장이 또 기가 막히죠. 막. 와, 형이 이런 거 아직 납니까? 아우, 야, 뽑기, 야. 아직도 이런 게 있네. 야. 안녕하세요. 요 위에 원래 산 밑에 도로가 없었죠, 옛날에? 있었죠. 언제 생겼어요? 소방들어요? 어? 소방들어. 아, 이 친구가 여기 옛날에 살았었대요. 아. 경로당 옆에. 요 산에 아, 있는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 생긴 바람에 그 위에다가 도로 빼놨어. 도로 생기고 했나 보다, 학교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훨씬 한 거의 30년 전 살았으니까, 한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네, 맞아요. 이 친구 아세요? 다 기억나. 이 친구 아세요? 다 기억나. 난 모르지. 난 모르지. 많이 보고 나서 안정하시오? 네, 아니, 배정남이라고 세계적 모델인데. 오래 모델인데. 오래간만이요. 처음 뵀는데요. 맞아요. 네, 아니, 여기. 그냥 읽어보니까 모르겠네.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최용수 선수. 아, 독수리 아시죠? 네, 압니다. 아, 독수리. 작년도. 아, 예, 네. 맞습니다. 아, 집도 아시네. 작년도. 오. 예, 우리. 이분 요즘 좀. 아세요? 예, 우리. 이분 요즘 좀. 아세요? 아, 집 넣었죠. 야, 선수. 내면 안 돼? 헐라. 야, 너 이제 빠져나. 아니, 이 친구가 여기 30년 전에 여기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러 왔는데. 그 경로당 또 아시잖아요. 경로당 있었어요. 네, 산에 동진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산에. 네. 뜻밖의 인지도 대결에서 구욕을 맛본 배정남 씨. 헛헛한 마음만큼 친구들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네요. 냉장고 이제 좋네. 야, 정남아, 여기. 아니, 그렇게 혼자 다닐 거면 혼자 오지 그랬어. 아, 내가 너무 이게 보니까 너무 미워. 너 집, 여기가. 하구나. 일로 쭉 가면 초등학교 가는 길이고. 아. 일로 쭉 올라가면 산 뭐지, 산. 아, 이게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자리가 네가 살던 데구나. 그 뒤쪽이니까. 저 산에 살았네. 아. 요 라인, 맞아, 요 라인. 요 라인이야? 요 라인이요. 높아. 살았네. 새마을공원 아직 있잖아, 저기.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면 누구나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남이 막 눈물 쏟아지겠는데 막 옛날 생각나면서 정남이 좀 눈물 좀 흘리셔야지. 찡하지 않아? 이렇겠죠? 맞네, 미로. 아, 여기 써있네. 서동 미로시장. 옛날에 그냥 서동시장이었는데 이게. 미로처럼 돼 있나 본데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저거 아니에요? 미로라 같이 돼가지고 미로시장 없다. 이 시장 여기서 많이 놀았다는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저 밑에서 배추 장사를 했어요. 배추 장사 하셨구나. 네. 아, 17년 동안 해가지고 배추 장사. 17년 동안 배추 장사 했어? 할매 고생 많이 하셨네. 형님 명절 때 쌀을 두어가지고 쌀을 주면 그 뻥튀기 만들어 주던데. 그럼 쌀을 두고 가던데. 뻥튀기 돈 대신 쌀을 두어가지고 하던데. 그래, 그리고 그 튀겨주는 것만 꽃이라고 하나? 꽃이라고 하죠. 그거 해주더라고. 야, 떡볶이나 쓴데 다 있네. 여기야? 이거 계란. 네, 예전에 어떤 계란. 이게, 이게 계란만두예요. 아, 이게 계란만두야.
야, 너. 딴 동네는 없어요, 이거? 여기가 소정의 맛집이에요. 그럼 여기가 원조예요, 이게? 원자는 우리가 최고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몇 년 하셨어요? 35년. 35년? 내가 어릴 때 내가 왔었겠네. 그럼. 제가 여기서 컸거든요, 아기 때. 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봐봐. 당면을 먼저 넣는구나. 봐봐. 당면을 넣어서 계란을 거기다 넣는구나. 계란. 아, 맞아요. 아, 이렇게 섞어서 하는구나. 어, 되게 조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없네. 아, 계란을 계속 만드는 뿌린 거예요. 못 먹었어요. 비법? 나도 친구. 아, 이거는 비법이네. 여기다 드려도 되겠다. 서동의 아들이야. 계란, 간장 뿌려야 된대. 아, 요 간장을 넣어. 아, 뿌려야 돼. 약간 뿌리세요. 이거를 좀 해가지고. 야, 너 그냥 이름 바꿔라, 배서동으로. 이래갖고. 어, 그렇게 먹는 거야? 아, 여기 치세요, 치세요. 어. 이거야? 간장, 간장. 야, 이거야? 계란이 부드러워요. 어떠십니까, 형님? 아직 안 먹었어. 아, 무수해. 어, 기다려. 야, 마, 간식으로 먹게, 마. 야, 아, 좋은데요? 아, 계란 만두. 약간 학교 끝나고 그래, 뭐. 먹으면 맛있다. 본식 마. 그런 거. 어? 감독님 말없이 많이 드시네요. 어. 입에 맛있어요? 맛있네. 어. 무슨 계란 만두라 해가지고, 이 만두 안에 계란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 계란 이렇게 탁 하는 거 보고, 간장에 찌우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걸 또 언제 먹어보겠어요. 이런 데 와서 또 먹어보지. 그래서 되게 이것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떡볶이하고 드릴게요. 계란 만두. 자, 전달. 감독님. 야, 떡볶이 맛있겠다, 야. 아, 색깔 좋네. 감독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무지 좋아하시. 드세요. 야, 이거 쌀떡볶이에요? 아, 네, 쌀떡볶이. 야, 이거 맛있겠네. 드릴까? 예, 한번 드세요. 야, 딱. 야, 너무 맛있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양념만 빨아먹자. 하고 양념 또 찍어서 빨아먹고 떡이 없어지니까 얘네 그게 먹잖아요, 맞죠? 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나 먹으려고. 진짜 대학생 돼서 가서 갚았어. 누수 하나씩 물래, 형님. 봤어. 누수 하나씩 물래, 형님. 뭐 특별한 음료수가 있어? 식혜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식혜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식혜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식혜는 없고. 아, 기름이야, 이거. 기름을 뺐네. 야, 형을 데리고 와서 김을 먹여야 되겠니? 기름 부어 뻔했네. 한 목구멍 먹어 뻔했네. 와. 뭐라노? 와. 오빠한테 미쳐지네. 기름 볼까 봐, 형한테. 가려고 왔다가 정한이 또 아, 기름 묶고 또 응급실에 길리고 왔고. 식혜 색깔 똑같아가지고. 어? 이제 가볼까? 아까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예, 와이프 하시고. 아니, 부추전은 안 먹었네, 이거. 아, 그러게. 아, 심심. 아, 이런 동네에 좁아가지고 시장에 강아지들이 많이 다녀. 놀래라. 진짜 놀랬어.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빨 잘 깔아야 돼. 강아지가 많이 물린다고. 어이씨, 내 바지가 비싼 건데, 이거. 어? 어, 이거. 바지가 비싼 거라고? 비슷한 거 있어, 이거. 일본 디자인 건데. 아, 미끄러지. 왜? 왜? 잠옷 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옷을 왜? 오, 잘 거. 잠옷 좀 맞춰 입자고? 어, 내가 더 장군이다!
그러니까 뭐 정남이는 뭐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맞춰 입을 필요도 없는 게 있겠다고. 야, 야, 그러면 잠옷 바지 하나 살까? 바지 하나 삽시다, 저거 몸빼. 예? 어. 네? 시원하지? 행해. 근데 얘 이게 현민이 맞을까? 실부로 입으면 되지. 현민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아, 보니까 이런 거 잘 때 입으면 진짜 편하겠는데. 어, 이 색깔 죽인다. 아, 컬러 좋네. 어, 컬러 좋구만, 이거는. 완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이거 좋은데요? 완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 이런 걸 좋아해. 어떤 색깔죠? 그것도 고르네. 어, 저는 커피도 있네. 아, 이거 좋다. 그게 난 코끼리 오예 잠잘 때 최고 똑같이 그러니까 시원하니 어제 정한이가 형 2박 하고 그러니까 잠옷도 챙겨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산 잠옷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입고 자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무슨 예 그런데 이상한 무슨 예 아 그래서는 이걸 왜 사지? 근데 정남이는 막 신난 거예요, 막. 예? 패턴 괜찮네, 형님, 이거. 5천 원에다가. 야, 니한테 기장 괜찮네. 다 똑같구만. 아니, 근데. 야, 감독님 나가고, 이거. 동민은 우리는 1천 원 하자. 오케이, 이렇게 한 네 개. 바지. 위에는 얘. 위에는 없어도 돼. 위에도 해야지. 위에는 왜 해? 위에는 없어도 돼. 위에 해야지, 형님. 아, 위에 해야지. 야, 이거는 야, 어머니도 입는 건데, 야, 위에. 위에 끝까지 한 세트로 사자는 거야, 또. 정한이 옆구리 찌르면, 야, 야, 밑에 그만 해라, 밑에 그만. 그랬어. 야, 위에 안 해도 된다고. 위에 안 해도 된다고 해. 바지만 해. 바지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맞춰 입고 할까, 그러면? 어. 아, 정남이 때문에 또 잠옷을 맞춰 입게 생겼네. 큰 거 있어, 큰 거. 야, 그냥 이거 입으면 안 돼? 아, 편한 대로 해. 어, 이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형님, 골프 웨어도 많이 파는데요. 너 쇼핑 아니지? 나 이런 데서 많이 건져. 실제로 옷 하나 사줄까? 저 하나? 아 이런, 이런 거 좋아하죠. 옷 하나 사줄까? 저 하나? 아 이런, 이런 거 좋아하죠. 어, 이거, 이런 이거 잘 어울리지. 색깔 좋, 톤 좋네. 형님. 야. 옷빨이 좋아. 아, 이런 거 시원하네. 옷빨이 좋아. 이건 이건.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감독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왜 이거? 가까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가자. 예. 아. 감독님 목요로 가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목요 가는 거예요? 예. 금장산 정기 바다 일어선 후에 제백에 제백에 노래를 몰라? 아, 지금 다 까먹었죠. 내 교과가 남산 아니 그 중학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한번 보니까 이거 또 기억나. 어 그 어디 교과더라 그? 그 외국과 아니에요? 그 외국과 아니에요? 아 나 교 아 외국과인데요? 남산 기억나십니까? 어 맞은. 그때 내 아파트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없었지. 아, 어. 옛날 생각나네. 저렇게, 보니까. 제가 다녀왔겠어. 최용수 감독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그곳을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2의 최용수를 꿈꾸는 축구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흐뭇해지네요. 아, 이 어디입니까? 야, 여기 이쪽으로. 최용수가 태어난 탄생된 야, 축구를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야, 이 어우, 저랬을 거 아니에요. 야, 후배들. 그렇지, 그렇지. 후배들 와. 있네. 야. 참 야, 잠깐만. 너무나도 이 내 소중한 어린 시절. 막 옛날에 그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이 정말 빠르게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기 뭐야 공부하고 수업 끝나고 와서 이제 운동하고 숙소가 어디 있었어요? 저기 원래 여기가 저기 숙소였었어요? 저 숙소인가? 축구 있네. 축구. 숙소는 이쪽이었던 거 같아요. 아 원래? 어. 저기는 새로 지었나 보네. 저기는 새로 어. 축구거네요. 지었고. 야, 이 금정초의 자랑 최용수. 야, 금정초의 자랑 최용수. 야, 예? 네? 그래. 세계적인 선수가 여기서 났다는 거 아니야? 야, 후배들. 야, 내가 여기서 정말로 야, 첫 축구를 갖다 시작하게 됐지. 아, 축구가 마냥 좋았고 밤 진짜 밤늦게까지 막. 그치 옛날에는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어두워질 때까지 공 찼어요. 저 보이지도 않았어. 야, 감독님들. 야. 누구야? 어이구 안녕 안녕 안녕. 선배님 학교 선배님. 야, 네 알지? 예. 아유. 최경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좋다. 만나서 반가워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진짜. 여러분들 나이 때 여기서 정말로 축구가 좋아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큰 꿈을 가지는데 여기가 첫 번째 그거였다고. 여러분들도 큰 목표와 꿈을 가지세요. 예. 여기 있는 삼촌들 알지? 예. 가장 지금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지? 축구 선수 중에? 너는 인마 훌륭한 선수 될 거야. 너는 인마 훌륭한 선수 될 거야. 이거 지금 막 손흥민, 기성용 막 좋아하고. 그럼 손흥민보다 최용수 감독님? 네. 그거 말고 아빠. 네. 아빠가 시키지. 알바. 야, 니네 감독님이 니네 철저히 교육 시켰구나. 한번 왔다 가셨지. 야, 주장. 야, 대소매님한테 짜장면 값 좀 달라 그래. 니네 뭐 고기 값 좀 달라 그래 먹고 열심히 하게. 봉투 준비되셨죠? 야, 쓰지 마. 후배를 위해서. 네. 네? 짜장면 내기 게임. 한 번 더 해. 아, 한 번 더. 짜장면 내기 썩이. 우리가 감독님 서 있고 저기서 우리가 서 있으면 편하고 싶은데 뒤에 가서 쓰는 거야. 네. 네. 알았지? 아, 불리한데. 전... 어? 너무 불리한데 우리가. 자, 부트라이. 하나, 둘, 셋. 부디오. 야, 그럼 당초까지 선배인데. 아이, 선배, 그런 거 보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형님, 우리 다 저학년인데, 얘. 어? 그래. 우리 다 저학년인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 얘네 다 감독님이 미리 해놨는데. 감독님이 얘기 다 해놨는데. 됐네, 형. 다음 해? 해? 아, 뭐 형, 게임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게임으로 뭐. 게임으로 승부차기로 할까? 승부차기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합시다. 승부차기 한번 할까? 승부차기 자신 있지? 예! 네 거기면 내가 거기 봐.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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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야, 우리 팀 뭐 해봐봐. 우리 팀. 우리 팀 뭐 해봐. 우리 팀이라고. 야, 잘 차야 돼. 누가 잘 차? 삼촌이 거기 봐요, 거기 봐. 유영아가 거기 가야 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 경기는. 그지? 예. 어떤 경기는 이겨야?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예. 한번 재밌게 해보자. 예. 가자. 야, 바다 걸어 보이잖아. 부산에서 추억도 찾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가는 네 사람. 설 맞춰야 돼. 감독님 설 맞춰야 되고. 아, 몇 번 살아있나요? 방금 사투리 쓴 거 아니에요? 나이도 성격도 취향도 다르지만 1%의 공감대를 찾아갑니다. 됐어. 웃고 떠드는 것도 잠시. 세기의 축구 대결 최용수 대 안정환. 아, 그게 세게 차려고? 왜 인마 내 마음이지.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45분 1%의 우정에서 공개됩니다.